켄즈님들, 여기 바닥 조명 한번 보세요. 정말 예술이에요. 대표님님님님님님님님. Come on. 아. 켄즈님들, 기본이면 공짜. 누웠습니다. 누웠는데 확실히 공간이 여유가 있습니다. 네. 보면 이 정도. 오늘부터 캠박스. 캠박스 최초 공개. 포드 트랜짓으로 만든 최고의 캠핑카 포르쉐 액티브. 3벤이 3인승 차가 아닌 4인 추침 4인승 차. 최고의 기술력. 오늘의 캠박스 서밋 RBV의 포드 트랜짓 캠핑카 포르쉐 액티브를 소개합니다. 좋아요, 알림, 구독 설정 꾹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캠박스의 봄입니다. 저희 캠박스에서 포드 트랜짓 B타입은 처음 소개해드리는데요. 오늘 기대해주셔도 좋습니다. 고급스러움, 실용성, 편의성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냐고요? 일로 와보세요. 잠시 후에 대표님과 함께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같이 보러 가시죠. 전면부부터 설명해드릴게요. 자, 위에 보세요. 이 창 위에 이 공간에 파노라마 선루프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오, 굉장히 럭셔리하겠죠? 조수석 측면 공간인데요. 어닝과 어닝 등이 간지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후면 공간입니다. 뒤쪽에는 선글라스 낀 개방감 있는 창! 블랙 코팅으로 완벽한 사생활 보호까지. 어때요? 이곳은 운전석 측면 공간에 와 있는데요. 여기는 한전 충전 인입구, 청수주입구, 고정식 변기 카트리지까지. 지붕에는 태양광 300W, 사이드 스텝은 자동과 수동 내 맘대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제 내부 공간 설명해 드릴게요. 따라오세요. 켄즈님들, 여기 바닥 조명 한번 보세요. 정말 예술이에요. 제가 지금 앉아있는 초수석. 운전석까지 360도 회전합니다. 운전할 때는 앞보기, 캠핑할 때는 뒤보기. 정말 편리하죠? 테이블이 작다고요? 흥! 보여드릴게요. 짜잔! 크죠? 보조 테이블까지 짜잔! 확장됩니다. 지금 앉아있는 리어시트 침상으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느껴지십니까? 잠시 후에 대표님과 함께 보여드릴게요. 냉장고 이쪽에서 열리고 이쪽에서 열리고. 오! 참 편리하죠? 포드 트랜짓답게 굉장히 주방 공간도 넓죠. 싱크볼도 굉장히 깊죠? 주방 공간 위에는 컨트롤 패널이 있고요. 그 아래에는 냉방, 난방, 그리고 전기시설까지 편리하게 한 곳에 모여있습니다. 침상 아래에는 전자레인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공간인데요. 골드 포인트 보이시나요? 정말 세련됐죠? 따뜻하게 볼일 보시라고 무시동 부터 송풍구까지. 켄즈님들 어때요? 어디서나 편안하게 시청할 수 있는 간접형 TV. 와, 대박입니다. 천장 조명 어떠세요? 그 옆에는 시원한 에어컨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침상에서도 편안하게 사용하시라고 220V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고급 정보 하나 드릴게요. 요즘 캠핑카 출고 기간 정말 길잖아요. 포르쉐 액티브는 계약에서 출고까지 단 3달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이제 대표님 한번 불러볼게요. 대표님. Come on. 아. 아,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켄즈님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서밋 RV의 차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정말 오랜만에 방문했는데 네. 뒤에 굉장히 혁신적인 차가 이렇게 있네요. 네. B클래스 기반 캠핑카에서 오토 기반인 차량을 많이 기다리셨던 분도 계셨을 거예요. 네. 포드에서 그 디젤 샤시로 이제 저희가 제작하였고요. 네네. 6m 길이에 높이는 에어컨까지 2m95까지 나오는 이 포리치 액티브를 저희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대표님, 이 뒤에 있는 차는 네. 저희 캠팍스에 최초로 공개되는 차 아닌가요? 아,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 저번에 코리아 캠핑카 쇼에서 부산에서 열렸던 네. 그 차량을 저희가 선보이고 프로토타입으로 그때 선보인 다음에 조금 니즈를 반영하고 네, 했던 부분이에요. 제가 듣기로는 부산에서 인기가 되게 핫했다고 들었어요. 제작을 한다 이렇게 뭐 오픈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차량을 가지고 짠 하고 나타난 네. 상황이었는데요. 제품 설계를 하고 네. 디자인을 하고 한 입장에서는 정말 차가 완성도가 엄청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제가 아까 먼저 와서 네. 안에 내부 구조를 봤는데 네. 굉장히 디자인이 압도적이던데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실내는 기본적으로 그 화사한 색상과 네. 조금 이렇게 톤다운을 해줄 수 있는 우드톤을 같이 섞어서 제작하였고요. 네네. 그리고 외부에 대한 부분도 좀 깔끔한 이미지의 데칼을 기본적으로 이제 반영해서 제작을 좀 하였습니다. 서밋하면 포리츠 브랜드로 되게 유명한데 네. 이 차도 포리츠네요? 저희가 포리츠 S라는 모델을 이제 르노마스터 기반으로 네. 하였고요. 르노마스터와 비슷한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지만 조금 더 활발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좀 차량에 대한 사이즈 업도 네. 되었기 때문에 이 차량을 포리츠 액티브로 저희가 명명하였습니다. 대박 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외관부터 살펴볼 건데 외관에 되게 핫한 부분이 있다면서요? 저희가 이 차량을 제가 이제 개발을 하겠다 할 때부터 차량에 대한 부분은 되게 멋스럽고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이 이 유리창서부터 저 높은 꼭대기까지 너무 일직선으로 밋밋하게 가 있는 부분이 조금 걸리더라고요. 아, 네. 네, 그래가지고 저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변형을 줘서 어떤 창문을 달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적용해볼까 하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희진이, 그럼 화면으로 한번 띄워주세요. 화면대로라면 저기 저 부분이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고 네. 그렇게 변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실내 외관에서 볼 때는 분위기 이 차에 대한 이미지를 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면에 실내에서는 공간감, 개방감 네. 이런 부분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해외에서 유명한 네. B타입 그 캠핑카들도 앞에 전면에 이렇게 글라스를 아니면 아크릴 같은 경우를 이제 장착을 해가지고 네네. 출고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1호차는 언제 만나볼 수 있을까요? 대략적으로 예상하는데 7월 말이면 충분히 네. 만나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도 이런 부분을 빨리 앞당겨서 그 고객 여러분께 선보이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네. 사이드 스텝이 기본 옵션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이 차량이 조금 차고가 높아서 이렇게 승차하시기가 좀 힘들으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수동 스텝은 저희가 기본으로 장착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동 스텝은 선택에 따라서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수동은 기본, 오토는 옵션. 역시 차가 커서 적재 공간도 굉장히 넓습니다. 캠핑을 다니시면은 의자, 테이블, 그리고 뭐 버너 되게 여러 가지 가지고 다니실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수납하면 최대한 넓게 빼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뭐 가로가 1m 그리고 이제 깊이가 80cm, 높이가 80cm 정도로 해가지고 거의 700m 이상 일단은 네, 적재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여기 보니까 외부 샤워기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네요. 예. 밖에서 이제 물놀이라든지 모래놀이라든지 하시고 난 다음에 이 샤워기를
사용해서서 네. 간단한 부분들을 이렇게 씻고 털어낼 수 있도록 외부 샤워기를 장착해왔습니다. 창 두 개로 굉장히 개방감 있게 만드셨어요. 네, 저기 창문은 시침 공간하고 이제 네. 드라이브 탑승 공간하고 이제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조금 커브드가 돼 있는 부분인데 네. 제품의 완성도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차량으로 네. 창문으로 장착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외부 공간 살펴보셨는데요. 이제 내부 안으로 저희가 들어가 볼게요. 네, 들어가 보시죠. 네, 켄트님들 여름이잖아요. 모기장이 보세요. 나타났습니다. 짜잔. 네, 포드 포리치 액티브에서도 저희 포리치 엑소와 동일한 모기장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살펴봤는데 정말 숨어있는 1인치도 없이 정말 완벽하게 빈 공간 없이 틈틈이 만들어주셨네요. 최대한 저희 공간이 네. 맞물릴 수 있도록 장착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두 수석에 앉아있는데요. 서밋의 자랑이죠. 1열 회전 시트 액티비에도 적용하셨네요. 네, 조수석하고 네? 운전석하고 조수석하고 회전을 시켜서 이 공간을 라운지로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쪽에 테이블이 없으면은 네, 짜잔! 테이블이 나타났네요. 네. 티테이블로 사용하실 수 있고 협탁으로도 조수석에서도 네. 접근을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펴면 더 넓게도 사용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장착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에 썬루프가 네. 돼 있다고 보시면 네네네. 엄청난 개방감을 선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좋네요. 곧 공개해 드릴게요. 기대하세요. 2차는 3벤으로 알고 있는데 네. 3벤이면 3인승 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4인승 차로 만들어져 있는데 어떻게 만드신 건가요? 지금 본래 이 포드 밴에 대해서는 네네. 운전석 그리고 2인석 이렇게 해서 3인승으로 장착되어 있어요. 네네. 근데 저희가 스위블 시트를 개발하고 그리고 2열까지도 시트를 이제 장착을 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차량에 대한 앵커리지 테스트를 이제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인증된 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역시 R&D 짱 서밋!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지금 대표님과 저 사이에 네. 요 조그 버튼 있는데 네. 그거 조그 셔틀 네. 조그 셔틀이요? 네. 요거는 뭔가요? 기본적으로 포드 트랜짓의 차량이 네. 기본 옵션으로 기본 오디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 대신 여기에 보시면은 대형 태블릿까지 거치할 수 있는 네네. 거치대가 기본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고급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 했는데 본인의 핸드폰이라든지 아니면 태블릿 PC도 요즘에 네.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태블릿 PC로 내비게이션, 유튜브 그리고 음악까지 네. 모두 감상하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살려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블루투스를 한번 장착을 해봤습니다. 아마 이 차량 중에서 가장 많이 쓰게 될 옵션이지 않을까 합니다. 네, 이거는 기본으로 하네요. 장착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켄트님들 네. 기본이면 공짜! 서밋은 여기 들어오자마자 이 바닥에 있는 요 조명 있잖아요. 네, 조명은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가구 제작 시에 언더 LED를 장착을 하기는 되게 손이 많이 가요.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드와 감성을 생각한다 그러면 저희도 좀 장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여기가 뻥 뚫려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잖아요. 네. 포드 트랜짓 같은 경우 그리고 르노 마스터 같은 경우도 네. 우리 높이가 기본적으로 이 정도에서 막혀 있어서 윗부분은 수납 공간이라든지 별도의 공간으로 사용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은 여기서부터 운전석에서부터 서서
움직일 수 있는 형태로 이제 디자인해봤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공간을 뚫어놓으시니까 제가 네. 일어섰을 때도 공간 활용도 면에서도 되게 좋고 네. 깊이감도 더 있어 보여서 그래서 다 열어버리려고 하고 있죠? 네. 개방감 중요하죠. 지금 이 공간 잘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번 제가 실태 변경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네. 아이들 재우기도 좋고 에어매트 설치하기도 편리할 것 같아요. 예, 이쪽까지 에어매트를 저희가 구성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제품은 원하시면은 구입하셔서 사용하시면은 두 사람이 어린이 포함해서 이제 두 사람 네, 그 정도는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호리츠 액티브의 침상 공간에 들어왔습니다. 네. 차가 커서 그런지 굉장히 공간이 확실히 높고 깊고 넓습니다. 침대 길이는 1900 그리고 1900? 네. 너비는 1350mm가 딱 나와요. 그래서 두 분이서 주무시기는 충분하시고 네. 어린이까지 같이 하시면은 3명까지도 주무실 수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님 저희 함께 누워볼까요? 네, 두 명이 어떻게 네. 되는지 한번 보시죠. 네. 누웠습니다. 누웠는데 확실히 공간이 여유가 있습니다. 보면 이 정도 베개하고 이렇게 하시면은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옮기면 아이 한 명이 들어와도 가능한 한 네, 공간입니다. 그럴 것 같죠? 네. 이 천장에 있는 이 조명등도 그렇고 마감 처리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포리츠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만족도가 되게 좋으세요. 그리고 저희 라인 조명등도 이제 디머 기능을 네. 활용해서 그 원하는 밝기를 조정하실 수 있으니까 좋으실 거예요. 네. 네. 바닥하고 천장하고 투톤으로 굉장히 네. 잘 어울려요. 네, 웬만하면은 디자인상에서는 네. 좀 조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을 좀 많이 찾고 있었습니다. 팬들님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 차의 스펙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우선은 먼저 가장 먼저 네. 포드 베이스 차량에 대한 부분을 나눠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포드 디젤 2.0 에코부스트 차량이고요. 그리고 디젤 차량 그리고 이제 이 차에 대한 베이스 차량에 대한 워런티는 포드 프리미어에서 1년간 AS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기본 제원은 네. 인산철 배터리는 400A 그리고 인버터 그리고 주행 충전기 모두 다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고요. 인버터도 3kg 그리고 주행 충전기는 60A로 지금 세팅되어 있습니다. 청수통 150L, 오수통 100L 그리고 에어컨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고요. 태양광은 300W 기본 장착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캠박스 더보기란 참고하세요. 잘 둘러봤는데요, 대표님. 네. 이제 궁금한 부분이 가격 부분이거든요. 네. 가격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이 차량은 르노마스터보다는 라지밴보다는 기본 가격은 한 2천만 원 정도는 높은 차량인데요. 크기는 르노마스터보다는 크고 네. 르노마스터 버스 15인승보다는 20cm 작아요. 이 차량의 차량가는 부가세 포함해서 9,520만 원이세요. 이러면 안 되는데요? 네. 개별 소비세가 말씀 못 드렸는데요. 3.5%를 적용했을 때는 1억에서 40만 원이 빠집니다. 네네네. 그래서 9,960만 원이에요. 저희가 이 파노라믹 썬루프를 기본 장착을 하기 위해서 1억이 안 되는 가격으로 맞추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팬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한마디 해주세요. 네. 우선 베이스 차량인 포드 기반으로 저희가 차량을 제작하게 되어서 무척 기쁘고요. 네.
광교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캠핑의 피크닉 페어에서 저희 차량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프로모션도 준비해봤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캠박스의 봄이 서밋의 차진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